好抽象。不是那种小声。对。啊，咱们到那种小工。那咱们先玩呀。저거 먼저 씌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이가 숨다 하시구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처음 오셨나요? 아, 그러시구나. 무슨 상담을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아, 요새 좀 많이 힘드시구나. 뭐가 제일 힘드세요? 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어느 정도까지 받으신 건지 좀 심각한 상태일까요? 아, 심각한 건 아니고 조금 많이 힘드셨구나.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처음이네요. 항상 손만 보여주셨잖아요. 네. 괜찮으신가요? 다행이네요. 많이 힘들어하실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시구나. 좀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그러시구나. 뭐 하긴 요새 좀 그렇죠. 네, 어쨌든 저도 이게 좀 힘이 되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혼잣말 같은 건데, 사람들이 혼잣말 한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혼잣말이라는 것도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냥 혼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무 생각이 정말 막 아빠한테 혼자만 한다는 얘기 듣고 다 들켰구나 이런 생각 들죠.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잠깐. 좀 한다고 잠시 예 자리 비웠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좀 힘든 일을 좀 많이 겪으셨구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얼굴 보여주신 건 처음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얼굴 보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맨날 항상 손만 보다가 얼굴 전체 보는 건 처음인 것 같긴 해요. 괜찮으신 거 맞죠? 아, 다행이네요. 아무튼 저도 열심히 응원해드릴게요. 저도 힘든 시기를 겪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혹시 사람한테 받은 상처 사람으로 치유한다 그런 느낌이죠. 제가 저번에 나갔다가 내 밖에 나갔다가 이제 길고양이 한 마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양이가 누군가가 키우다가 버렸다고 하는 고양이가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진짜 막 뭐랄까요 많이 좀 비참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간에 그 말을 듣고 진짜 너무했다는 생각도 많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사람 동물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들었죠. 아무튼 그래 그 얘기 듣고 나서 진짜 얼마나 괴롭던지 저도 진짜 저런 한숨이 쉬어질 정도로 되더라고요. 말은 못했지만 싶을 정도로 이렇게 한숨이 막 쉬어지더라고요. 고양이 얘기하니까 더 이상은 얘기가 안 나와요 제가. 너무 괴롭기도 하고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언젠가는 동물보다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길고양이라든지 유기견한테 네. 그, 밥 같은 거 챙겨주시는 캣맘의 캣데디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길고양이 밥 챙겨주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좀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도, 비록 뭐, 많이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조금씩이나마 길고양이한테 사료 같은 거 챙겨주고 있다 보니까, 그좀 알겠더라고요. 제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에요.
재형편이 너무까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제가 도울 수 있으면은 하는 그런 거죠. 사실 아직도 행동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양이한테 밥 챙겨주는 거는 잘하는 거겠죠. 기내는 고양이한테 밥 챙겨주는 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긴 하네요. 그런 말 들으니까.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도 챙겨주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이 세상 살 만하구나 이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국장님도 힘내시고 만약에 뭐 슬프거나 힘들거나 위로받고 싶은 일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위로해드릴게요. 비록 제 위로가 힘이 될진 모르겠지만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풀리신 것 같아요. 다행이시네요. 아무튼. 맞아, 적어야 될것 같아서. 괜찮아요, 저. 비록 지금은 혼자 있지만, 그래도 제 영어랑 같이 봐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전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거고, 늘 변함없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비록 제가 아직까지 뭐 초보지만 ASMR은 아직까지 초보지만요.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 결과가 전 따라올 거라 믿거든요. 네. 아, 그럼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세요. 참 이거 해드릴 자신 있으니까요. 제가 하시는 말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용기를 조금이나마 내셨으면 좋겠어요. 힘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도 하고 그동안 힘드신 거 어떻게 참으셨대? 엄마는 그냥 소화해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속에 소화를 자꾸 하시면은 진짜 나중에 본인만 힘드세요. 얼마든지 제가 있는 곳에 오세요. 힘드니까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민호 항상 해드릴 테니까 50원 조금이나마 민호하고 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은 자리에 있는 저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은 저도 배울 것도 많고, 네,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국장님도 그러시죠? 그럼요. 인생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먼저 시작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제가 옆에 있잖아요. 네, 얼마든지 저를 찾아오셔도 돼요. 힘이 들거나 괴롭거나 슬플 때 또는 행복할 때도요. 기분 좋은 소식 들어오면 제가 그쵸 기분이 좋았잖아요. 기분 빼달라 오셔도 되고요. 진짜 힘들거나 지치거나 괴로울 때 슬플 때는 얼마든지 오셔도 돼요. 기쁠 때도요. 기쁠 때 오시면은 많이 많이 응원해드리고 네 용기를 조금이라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될지 모르겠지만요.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제 ASMR을 시청해주시고 댓글이나 좋아요 남기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쭉 ASMR은 계속 이어갈 거고요. 리뷰 영상도 게임 영상도 얼마든지 할 거니까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많이 많이 제 채널에 눌러 와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어떠신지요?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풀리셨는지요? 많이 풀리셨다고요? 다행이시네요. 지금 오늘도 불리셨다니. 다음에 뵐 때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뵐수 있겠죠? 그러면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Oh.